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19 군사 합의는 우리의 안보를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고 우리 스스로가 방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봤습니다. 자,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국방부가 일부 효력 정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지상과 해상, 공중이 있는데 우선 해상과 공중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 해상에서의 우리 군사 작전 이런 걸 못하게 하는 부분들을 자, 이 효력 정지하고 공중에서도 우리는 방어 무기 시스템입니다. 북한에서 공격해 올때 우리가 공중에서 정찰기를 띄워가지고 북한의 움직임을 포착해야 되는데 그런데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전력이 이동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해상과 그리고 공중에서의 효력,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이 공중과 해상에서 정지 결론을 내린 것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다 정지하겠다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북한과 군사 합의 이것도 졸속으로 만드는 데다가 우리 쪽에 충분한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자, 이거를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이를 시행할 때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지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효력을 정지하는데도 국회의 비준 절차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특히나 이런 상황은 최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공중으로 지상으로 한꺼번에 기습적으로 공격하니까 속수무책 당한 점에서 우리도 이런 걸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2018년 9.19 합의로 설정했던 지상, 해상, 공중 완충 구역 가운데 이 해상과 공중 관련 합의상을 우선 효력 정지해서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해상 완충 구역은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해안포 사격과 포문 개방 등으로 무려 3,600여 차례나 위반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겁니다. 공중구역은 북한에는 없는 한미 첨단 정찰기의 활동만 제약해서 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데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 같은 도발을 할 경우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해상과 공중 여기에 효력을 정지하고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공식으로 이걸 다 무효화해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안보 협의회 SCM이라고 하는데 한미 안보 협의회로 자,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미국의 국방부 장관에게 9.19 합의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자,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2018년 전임 문재인 정부가 체결했던 9.19 합의와 관련해서 이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사후 점검 절차를 거쳤습니다. 최근에 부분적 효력 정지 방침을 정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 측은 이날 9.19 관련 우리 측의 입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지난번에 9.19 군사 합의 이후에 한국에서의 훈련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려고 하면 저 밑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미국 본토인 하와이까지 가가지고 장비를 실어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했다고 하니까 또는 이 훈련을 못하니까 컴퓨터 도면상의 훈련 마치 게임하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이 방위 그 주체가 현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하는 것을 자 그동안 지적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정부는 합의 9.19 합의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대북 유화 정책에 따라 청와대 주도로 진행됐고 제대로 된 실무 검증도 없이 체결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합참 등의 작전 개통의 현장 검증 절차도 누락했고, 자, 소규모 이 협상단 위주로 2018년 6월부터 9월 이 3개월 사이에 국가 방위 태세와 직결되는 군사 분야 합의를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냥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짧은 기간 안에 그냥 군사 합의가 그래서 우리 GP를 폭파하고 GOP를 폭파하고 그리고 출점만 걷어버리는 이런 식의 쇼를 했다는 겁니다. 자, 당시 군 내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묵살하고 합의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자,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9.19 합의는 남북관계법 제23조 3항에 따라서 국회 체결과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남북 합의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같은 법에 따라 효력 정지를 하는데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9.19 합의는 북한은 같은 민족인 한국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아주 선의의 바탕을 주는
아주 이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합의가 선제 공격하는 북한에 유리하고 막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불리한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 군은 이 합의에 따라서 지난 5년 동안 백년도, 연평도 등의 서북 도서에 배치됐던 K9 자주포, 비공 등의 주요 화기를 현장에서 사격 훈련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천안함 폭침대와 같은 북한의 해상 도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해군의 해상 기동 훈련도 제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북한 요구를 대폭 수용했어. 자, 북한 한계선 기준에 이북은 50km, 이남은 85km 쪽으로 자, 이 포사격 해상과 기동 훈련을 중지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해병대 연평 부대 등은 지난 5년 동안 서북 도서와 배치 화력 무기에 대한 사격 훈련을 최소 수준으로 줄였던 것이었습니다. 훈련을 하더라도 대형 화기를 화물선에 싣고 그 배에 실어가지고 저 밑에 포항이나 또는 경기도 연천, 경북 쪽으로 내려왔어. 그래서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아니라 그냥 훈련을 못하게 문재인 정부가 막았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자위력을 완전히 드러뜨렸다. 북한한테 완전히 갖다 바쳤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서해 완충 수역을 향해서 110여 회에 걸쳐서 포사격을 하면서 모두 3,600여 차례에 걸쳐가지고 합의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북한은 또 합의 이후에도 대남 타격용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개발하면서 핵미사일 고도화 정책을 지속했습니다. 자, 정부 소식 통은 9.19는 북한이 합의사항을 반복해서 자, 어기면서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게 명백해도 이걸 처벌할 조항이나 이전 단계로 돌이킬 수 있는 스냅백 조항이 전무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이 안 지키고 지금 도발을 하더라도 과거 단계로 돌릴 수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9.19 합의사항 가운데 일부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계 부처 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지난달 7일날 기습적으로 로켓과 미사일을 수천 발 퍼붓고 패러글라이딩으로 이스라엘에 공격한 상황도 이번 합의 부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2일 자, 한미 안보 협의회 만찬에서 오스틴 장관 등 미국 측에게 북한이 오판해서 하마스식 기습 훈련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적극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연합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정부는 도발에 대한 안전피해는 1953년 정전협정이 유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미 장관은 이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가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 자, 그래서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9.19 합의를 폐지할 경우에 북한에 도발할 수 있는 명분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일부 효력 정지 방안을 고안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상 일부 효력 정지지만 이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불리했던 것은 이제 보완되고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에게 완전하게 그동안 불리했던 조항들이 다 복구된다 이렇게 보합니다. 자, 사실상 북한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효화되어 있는 조항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 둘씩 고치면서 개선하면서 그러면서 북한의 대북 억제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9.19 합의, 이거를 무력화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